네, 세월호 참사의 뿌리, 유병헌 씨 일가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가운데 7번째 랭크된 소식인데요. 아버지는 5장, 아들은 3장.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던 유병헌 씨, 그러나 입을 좀 열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 압수수색 계속 진행됐는데요. 자, 안성, 금수원에 있는 모습 관련된 얘기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또 유병헌 씨와 장남 대균 씨한테는 현상금까지 결렬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상 기자, 지금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인천지법이 유병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이미 도주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에 대해선 1,39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계열사들에게 사진 대금으로 446억 원을 받아 그만큼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120억 원, 상표권 사용료로 98억 원을 계열사들에게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금수원에서 유 씨를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인장도 반납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아들 대균 씨를 찾기 위해 전국 6개 검찰청에 검거 전담팀을 총동원한 상태인데요. 검찰과 경찰은 유씨 부자를 전국에 현상수배했습니다. 두 사람을 검거하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하기로 했고, 유 씨에게는 5천만 원, 대균 씨에게는 3천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금수원 내부와 유씨 별장에서 확보한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유씨 부자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비밀이 풀렸겠네요. 아버지는 5장, 아들은 3장. 현상금 얘기군요. 네. 5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액수가 꽤 크네요. 네. 종교 지도자라면 좋은 일을 해서 저런 금액의 상금을 국가에서 받아야 될 텐데, 네. 유감스럽게도 두 부자에 대해서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네. 5천만 원, 바로 유병헌 씨에 대한 것이고요. 그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3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천지법에서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전 회장이죠,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네. 5천만 원, 3천만 원은 제가 보기엔 검찰이 내건 잠깐만, 현상금. 자, 일단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수배 전단이군요. 예.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유병헌 씨가 머리를 염색했을 때, 안 했을 때, 안경테의 종류에 따라 사진 6장을 공개했네요. 보통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의 얼굴이나 이 모양을 좀 바꾸어서 도피 중일 때는요, 그런 행색을 좀 바꾸기 때문에 여러 가능한 다양성을 저기에 적시해 놓은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키 165cm, 몸무게 70kg 70kg 상당하고 백발인데 변장할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 붙어 있네요. 염색이나 가발을 쓸수 있겠죠. 네. 제가 검찰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유병헌 씨는 5천만 원, 그리고 아들은 3천만 원만 현상금으로 내걸었는데, 네. 저거 방금 네. 김정한 기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아, 그건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유병헌 씨가 짓고 있는 죄가 네. 금액이 횡령과 배임만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탈세만 약 15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거의 1,400원 정도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적게는 1, 2만 명, 많게는 10만 명에 이르는 네. 구원파 신도들이 지금 비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금액으로 과연 신고가 될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따라서 적어도 10배, 네. 아니면 100배까지 올려야만 적어도 네. 그 사람을 100배. 찾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검찰이 120명, 네. 6개 지검에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데, 네. 그리고 본부에 40명, 그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습니다. 전 국민이 눈을 부라리고 찾아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금액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압수수색 이제 8시간 동안 금수원에 들어갔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CCTV 영상을 찾았고 신도 명단을 찾았다는데 이게 얼마나 쏠쏠한 수사 단서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도 목록이나 네. 연락처,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이 포함됐던 자료를 확보를 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방금 뭐 하종대 부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네. 이렇습니다. 본인이 피의자고요. 네. 대대적인 어떤 수사 대상인데 도망치고 있다 하면 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네.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놨을까요? 현장에서? 그러게 그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에 압수수색이 곧 들어올 텐데 안 남겼겠죠. 비상적인 자료는 뭐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남겨둘 네. 수 있지만 그래서 네. 결정적인 자료를 과연 확보했느냐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네. 바로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 구원파 분들이 언론과 검찰을 향해서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그동안 구원파 정문, 금수원 정문 앞에서 얼굴을 많이 드러냈던 그 전 대변인 있죠. 조계용 씨인데요. 저희 채널A가 전화 인터뷰를 직접 해봤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역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5대양 수사가 진행될 때도 네. 정말로 상관없는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미지가 23년을 갔습니다. 유 전 회장이 오대양과 전혀 상관없는 상습 사기라는 혐의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네. 저희는 거의 오대양의 배우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 네. 이미지를 벗으려고 20년 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삶의 터전들이 네. 있는 것인데 네. 다시 한번 언론이 엄청나게 때려대면서 네. 테러 집단 소탕 작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주와 신도 프레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병헌 전 회장이나 저희 관계는 네.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같이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맞습니다만 네네. 누구 하나가 명령을 내리면 누구 하나가 영향을 받는 네. 그런 구조는 절대 아니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교주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다. 예. 위에서 시키면 따르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떠세요? 그 전에 바로 네. 전 대변인 얘기한 과정의 내용 중에 네. 네. 오대양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네. 그 혐의를 쓰고 있었다라고 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오대양 사건과는 유병헌 씨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건 1987년 8월에 네. 32명의 변사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네. 29명은 목이 졸려서 숨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명은 스스로 목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은 세 명이 네. 29명을 교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4년 뒤에 6명의 구원파 신도들 네. 즉 다시 말하면 구원파 신도였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네. 유병헌 씨가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폭로를 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는 유병헌 씨가 신도들의 자금 11억 원을 네. 사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빼돌려가지고 가져다가 자금으로 썼다 해서 네. 상습 사기범으로 네. 바로 구속이 돼서 4년간 실형을 산 것이지 네. 네. 오대양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네. 맞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유병헌 씨가 구원파의 신도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네. 회사를 경영하고 130여 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데서 네. 수천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자신들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감안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안성 금수원 앞에서 내놓는 구원파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희가 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했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모아봤는데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종교 탄압을 중단하고 공권력의 교회 진입을 반대합니다. 상기 의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과 정부는 더 이상 저희 협조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의 공정함을 판단하여 검찰과 대화할지 혹은 대립할지 논의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동안 유병헌 회장의 인간 방패로 오해를 받으면서 몸으로 투쟁한 저희 투쟁을 물리겠습니다.
네, 대변인도 바뀌었고 주장도 살짝 좀 바뀌었네요. 15일, 20일, 네. 21일 이 세 가지를 보면 좀 미묘한 네. 변화들이 느껴지죠. 네. 이제 결정적인 시점은 아마 17일, 18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네. 금수원에서 유 회장이 신도들과 네. 함께 예배를 보고 빠져나간 시점을 검찰 측에서는 17, 18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17일 전인 15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네. 바로 그 이후 20일과 21일에는 네. 이미 뭐 감출 것도 없고 뭐 은닉할 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건 추후 뭐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자, 현수막 건 것도 좀 바뀌었는데 전부 세 가지죠. 헌법 20조를 원용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재밌어졌어요.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저희 채널A의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걸 인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정조준하면서 마치 한 사람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죠. 예, 그때가 뭐냐면 오대양 사건 때인데요. 네. 김기춘 현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연관시키려고 저렇게 써놓은 거죠. 네. 그리고 뭐 어제부터는 그대 우리가 남이가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옛날 발언 이렇게 지금 빨간 글씨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렇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초원복구집 사건 네, 네. 즉 1992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 네, 네. 바로 대통령 선거 막판에 이제 나왔던 거를 연결시킨 건데요. 네. 한편으로는 네. 검찰과 화합을 한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다가 네. 검찰에게 문을 열어주는 날 저걸 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네. 대립을 하다가 네. 서로 같은 편 아니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죠. 현재 대통령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 그리고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가운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 체계를 조롱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수많은 신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현상금 5천만 원, 3천만 원 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